아, 어. 안녕하세요. 팀장님 오셨어요? 아, 예. 저, 어휴, 이거 오늘 수술할 게 많네요. 잘 다녀오세요. 하세요? 어, 팀장님 와 계시네? 둘이 많이 친한가 봐요? 예, 안 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. 복지센터 가세요? 아, 그러려고. 제가 모셔 드릴게요. 저 근처에 집수리 하러 가야 되거든요. 어머니 가세요. 그래. 매번 이렇게 일감을 주시고. 혹시라도 부담 갖지 마세요. 어,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연미 씨 실력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. 고맙긴 하지만. 저 다음 달에 이 동네로 이사 와요. 집 구하셨어요? 네. 뭐 혼자 살긴 크긴 한데 저 혹시 몰라 주방도 넓고 마당도 넓은 집으로 골랐어요. 네. 잘 됐네요. 축하드려요. 아, 저기 여기 작은 선물입니다. 백화점 갔다가 연미 씨 생각이 나서요. 혹시 꽃바구니도? 네. 연미 씨한테 마음은 전하고 싶은데 제가 방법을 잘 몰라서요. 지난번에 저한테 친구하자고 하셨죠? 네. 절 친구로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꽃바구니나 이런 선물은 주지 말아주세요. 전 팀장님과 초등학교 동창처럼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이런 선물은 아무래도 불편해서요. 불편했어요? 네. 자꾸 이렇게 부담 주시면 친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